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에서 5도에 그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웠는데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봉화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에 경북 북부 지역도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도 영하 9도에서 영하 7도에 머물고 바람이 오늘처럼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이에 따라 경북 북부 전역은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모레 월요일은 낮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으며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. 한편 상주 화서와 고령, 성주 등 경북 서남부 지역은 밤사이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.